여당과 정부가 전면 폐지하려고 했던 임대사업자 제도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5월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추진하려고 했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전면 폐지 방안이 철회되면서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은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거센 여론 반발과 심각한 전세난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그동안의 과정과 함께 정말로 철회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폐지한다고 하는 건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정말 오락가락합니다.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전면 폐지 방안이 철회됐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문제는 이미 더는 건들지 않기로 했다.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행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전면 폐지 방안이 철회되고 현행 그대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건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유지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정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주의해야 할지는 제가 영상 후단에 설명을 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건 정말 기사 내용대로 정말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방안이 철회되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당 논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필요는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은 정치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당 논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반발론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 폐지 방안이 철회됐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다음날 아니다. 그건 가짜뉴스다 라는 여당 내에 일부 의원의 발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철회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5월 27일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전면 폐지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규 등록에 있어서 매입임대는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서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중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바꾸려고 했었는데 거센 여론 반발도 있었고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오히려 전세난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문제 때문에 방향을 바꿨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 부분과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과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굳이 바꾸지 않고 현행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가 앞서서 이렇게 현재 그대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유지가 됐을 때 주의할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임대사업자 제도를 유지하는 것일 뿐이지 부활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유지가 되는 임대사업자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분들이 주의하실 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 내용만 보면 기존 등록 임대 사업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다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기사라는 건 이 공간의 제약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요약해서 기사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세제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신규 등록 임대 사업자를 설명드릴 텐데 여기서 말하는 신규 등록 임대 사업자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등록한 임대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분들이 주의하실 건 현재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 세제 혜택이 부활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세제 혜택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규로 임대 사업자를 등록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받을 수 없는 세제 혜택이 있었다면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받지 못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신규 등록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한번 등록해 볼까 라는 게 있다면 현재 임대 사업자는 이 세제 혜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세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중하게 체크하셔서 임대 사업자를 등록할지 말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건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실까봐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될 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등록에 있어서 건설임대는 단기 민간임대는 폐지가 됐습니다. 단기 민간임대는 등록할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장기 일반 민간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유지가 됩니다. 등록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참고로 건설임대는 직접 집을 지어서 임대하는 게 건설임대고요. 매입임대는 분양을 받거나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하는 게 바로 매입임대입니다.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아파트 외 주택은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등록할 수가 없죠. 그리고 참고로 주거로 사용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아파트로 보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설명드릴 텐데 이 혜택은 기존 등록 임대 사업자 중에서 폐지 대상 임대 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지 대상 임대 사업자는 단기 임대 또는 단기 민간 임대를 등록하신 분들 4년짜리 또는 과거의 5년짜리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 단기 임대는 건설 임대든 매입 임대든 모두 포함입니다. 그리고 매입 임대에서 아파트로 등록한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아파트로 등록한 중공공 임대는 폐지 대상이죠.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가 되면 자동 말소가 되죠. 그 폐지 대상 임대 사업자를 말합니다. 먼저 자진 말소의 경우에 자진 말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받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에 따른 조건은 필요합니다. 먼저 임대 의무 기간의 절반 이상은 임대해야 하고요. 만약에 절반 이상 임대하지 않고 자진 말소했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진 말소하실 때 그 자진 말소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요. 임차인이 있었다면 그게 필요하고 이제 자동 말소 같은 경우에는 자동 말소는 임대 의무 기간이 다 종료가 되면 폐지 대상 임대 사업자는 자동으로 등록 말소가 되죠. 그게 바로 자동 말소인데 자동 말소의 경우에는 자동 말소 이후에 기한에 제한 없이 자동 말소 후에 언제 양도하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 부분을 말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에서. 근데 여기에는 또 필요한 게 있죠. 이 혜택 받으려면 가장 먼저 충족해야 할 일정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요건들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임대료 5% 증액 제한 룰을 충족했느냐 이걸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임대료를 올려받을 때 전 계약의 5% 이내에서 올렸는지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이 요건을 어겼다면 이때는 과태료는 나오겠지만 세제 혜택은 받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건이 2019년 2월 12일부터 새롭게 신설됐기 때문에 그 전에 어긴 건 괜찮다라고 이해하시고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이하였는지 만약에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이라면 3억 이하였는지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또 다른 요건은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면 해당 주택을 그때는 준공공임대나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등록했을 때만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습니다. 만약에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단기임대로 등록했다면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요건들은 임대사업자를 지자체,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또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 이 두 가지를 다 마쳤을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이 그렇다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는지도 따져봐야 되는데 세부적인 요건은 제가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 보실 텐데요.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체크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취득할 당시 그러니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 주택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 아니면 비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먼저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해서 그 주택을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등록했다면 이때는 매입임대든 건설임대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등록을 했다면 이때는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2018년 9.13 대책에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후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된다라는 대책이 발표가 됐었고 시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당연히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했는데 그 주택 취득일자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이때는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당 주택이 비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때는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등록을 했다면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폐지가 되는 앞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는 것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번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의 경우와 두 번째는
유지가 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로 나뉘는데, 먼저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등록말소까지, 여기서 말하는 등록말소는 자진말소든 자동말소든 모두 다 포함입니다. 그 등록말소가 될 때까지는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런데 이제 앞으로 폐지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기간 동안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래서 등록말소 하지 않고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대 사업을 유지한다면 그 임대 기간 동안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선 그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이걸 바꾸려고 할 때 어떻게 바꾸려고 했냐면, 의무 임대 기간 동안만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주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합산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다시 바꾸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임대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면 임대 기간 동안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건 양도세 중과 배제와 똑같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임대료 5% 증액 제한률을 지켜야 되고요. 임대 개시일 당시에 기준시가 주택 공시 가격이 6억 이하여야 되고, 비수도권은 3억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이후에 임대사업자로 해당 주택을 등록했다면 준공공임대나 장기 일반 민간임대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는지 따져봐야 되고, 지자체 등록하고 세무서에도 등록을 해야 혜택 받을 수 있다는 것. 앞서 보여드렸던 그 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세부적인 요건들은 앞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과 똑같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글자만 좀 바뀌었으니까 혜택 다시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해볼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등록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이 줄었잖아요. 제가 그 세제 혜택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다행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혜택들이 많이 줄었어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고요. 일몰기간이 올해까지니까. 물론 연장될 수는 있겠지만 그 혜택이 글쎄요,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까지는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경우에 따라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선 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등록한다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그 임대주택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종부세 합산 배제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와 같은 조건으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경우에 따라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일반적인 장특공이 아닙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나와 있는 특별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인데,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8년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70% 그 장특공을 말하는데,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해야 받을 수 있었죠.
매입 임대의 경우에 건설 임대는 2022년까지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매입 임대니까 지금은 이 혜택은 없어졌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소득세 세액 감면이 있는데 이것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고요. 그리고 이 일몰 기간이 연장될지 모르겠지만 연장된다 하더라도 이제 임대주택 호수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졌습니다. 1호만 갖고 있다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의 경우에 75% 감면이지만 2호 이상이라면 이제 50%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혜택이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또 있거든요. 단기 임대는 40%,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80% 혜택이 있는데 이것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이미 날짜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등록한다면 이 건보료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제 혜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더구나 임대 기간도 임대 의무 기간도 10년으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등록해서 내가 얻는 혜택이 얼만큼인지를 정말 꼼꼼히 따져보시고 득이 되지 않는다면 등록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택 취득 시점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이라서 뭐 종전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신규 등록을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신규 등록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전면 폐지 방안이 철회됐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정말 진짜로 철회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필요에 따라서 당론이 바뀔 수도 있고 여당 내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반발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철회가 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이제 여당 내에서 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강경파 쪽의 한 의원의 말입니다만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방안 철회 뉴스는 가짜 뉴스다라고 했어요. 이제 이 기사는 2021년 8월 11일 날 파이낸셜 뉴스 김학재 기자분이 써주신 기사에서 제가 참고했는데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여당 내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는 참 어떤 기분일지 좀 씁쓸하고요. 과연 누구 말이 맞을지 정말로 이게 철회가 될지 아니면 갑자기 또 아니야 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할 거야 라는 게 나올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사실 우리가 재테크에 있어서 부동산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택에 대한 결과는 본인 몫이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체크해서 본인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을 때 결정을 하는 거고요. 정말 너무나 어려워서 이렇게 세법들이 자주 바뀌고 제도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도저히 나는 모르겠다. 뭐가 뭔지 라고 하시면 주변 세무사님이나 아니면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언을 구한 다음에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 영상 보시겠지만 제 영상도 참고하시고요. 맹목적으로 뭐 제 영상을 정말 좋아해 주신 분들은 어찌 보면 맹목적으로 믿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얘기하다 보면은 분명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맹목적으로 제 얘기만 믿지 마시고 제 영상도 보시고 다른 전문가분의 영상도 보시면서 정확한 답을 구하신 이후에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는 길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